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현입니다.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, 여모남심. 오늘의 주제는 남자가 헤어지고 바로 다른 여자를 사귀는 경우예요. 이런 경우는 유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. 전 여자친구를 보라는 듯이 사귀거나, 전 여자친구를 잊으려고 만나거나, 아니면 전 여자친구를 잊을 시간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깊게 사랑을 하지 않은 거예요. 첫 번째로 보라는 듯이 사귀는 경우예요. 굉장히 안 좋게 헤어졌거나 여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강요했다면 나랑 헤어진 걸 땅을 치고 후회하고 싶게 만들려고 복수하려고 사귀는 거예요. 예를 들어 헤어지고 너의 친구와 사귄다던가, 페이스북에 연애정을 바로 띄운다던가, 아니면 SNS에 뼈서 준다던가, 전 여자친구 때문에 복수심에 휩싸여서 자기를 좋아해주는 여자를 배신하고 상처 주는 행위예요. 복수심 때문에 여자를 만난 지놈인 거지. 두 번째로 전 여자친구를 잊으려고 만나는 경우에요. 전 여자친구를 못 잊어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 잊을 수 있을까봐, 사귀면 잊을 수 있을까봐 그러는 경우에요. 이것도 쓰레기 짓이지. 새로운 여자한테 자꾸 전 여자친구의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던가, 혹은 잊지 못하면 그 여자한테 새로운 상처를 주게 돼. 왜? 그 여자는 너 좋다고 만난 건데 넌 아직도 저 여자친구를 못 잊어서 그 사람을 잊기 위한 도구로서 만난 거니까. 대부분이 마무리가 잊지 못한 여자친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. 세 번째로 전 여자친구를 잊을 시간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깊게 사랑을 하지 않는 경우에요. 물론 이것도 나쁜 짓이에요. 왜? 잊을 시간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물론 다른 경우일 수도 있어요. 제 여자친구를 잊게 해줄 정도로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을 수도 있죠. 근데 헤어지고 바로 다른 여자를 사귀는 경우는 정말 매우 나쁜 짓이에요. 정말 제 여자친구를 좋아했다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세요.